그럼 여기서 먹어야지. 저희 대학생 같은 경우 돈이 없으니까. 아. 네. 횟집 가면 너무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끌벅적한 분위기랑 그러니까 바닷가 바로 앞에 있고 따로 안주가 없어도 강남대교 안주. 용돈이 부족해서 회를 먹는단 말이에요, 부산에서. 야. 저도 광안대교 야경을 품은 밤바다를 친구 삼아. 아, 아름답네요. 주섬주섬 아까 받은 신문지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리 잡으셨어요. 아, 혼자서? 네. 아이고. 방어. 영어로는 디펜스죠. 아. 네. 방어. 이야. 어, 맛있다. 김동성 씨. 네. 여러분도 이번 주말 살아 숨쉬는 부산의 맛보러 민락동 횟집거리로 퍼뜩 오이소. 가고 싶어요. 네. 가고 싶어요. 가고 싶습니다. 갈 데가 정말 많아요. 네. 네. 싱싱한 방어와 그리고 서비스를 주시는 멍게와 개불. 정말 부산에 가면 민락동을 꼭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도 만만치 않게 정말 저렴한데요. 네. 가족, 친구, 연인 모두 다 이번 주말에는 부산 민락동으로 저 김동성이가 추천하겠습니다. 네, 네. 주말에 뭐 당장 떠나보고 싶네요. 김동성 씨 이렇게 흥분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아, 올림픽 때 이후 처음입니다. 네, 네, 잘 봤습니다. 어쨌든 여행을 하면은 맛있는 거 먹어서도 또 좋고 또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 교육적으로도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21세기에는 EQ, SQ, CQ가 높은 아이들이 각광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것들이 도대체 무엇이고 이 3Q를 어떻게 높일 수가 있는지 지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함께 여행을 다닌 아이일수록 긍정적이고 행복하다고 하죠. 그래서 다양한 체험 여행을 통해 공감지수 능력을 높이는 게 인기라는데요. 우리 아이의 공감 인지 능력 높이는 체험 여행 알아볼게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지도자적 자질이 높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함께 어울리는 능력을 말하는 사회성 지수 SQ.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박물관에서 가족 캠프가 열렸는데요. 아이에게 역할을 부여해 협동심과 책임감을 키워주는 가족 여행은 대인관계와 문제 해결력을 높여준대요. 엄마, 나무가 좋았어. 나무가 좋았어. 땡큐. 아유, 고마워. 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그런 거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근력 운동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옆 캠퍼들하고 같이 생활하다가 보면 또 사회성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 고정관념을 깨고 독창적 아이디어를 발휘하는 힘 창의성 지수 CQ.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디지털 수족관에는 재미있는 창의성 여행이 인기인데요. 이 버려진 장난감들을 분해해서 아이가 상상하는 장난감으로 다시 만드는 거래요. 재밌어 하겠죠? 로봇을 만들려고 해요. 이거랑 이게 팔이고요. 모험심과 인내심까지 높여주는 창의성. 이렇게 못생겼어요. 자, 애벌레 만들어요. 창의성이 높을 경우 선입견이 적고 열린 사고를 지녀서 변화에 쉽게 적응하고요. 또 적극성과 자기 표현력이 뛰어나서 리더십 발달에도 아주 좋습니다. 틀에 쌓여진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걸 따로 만드니까 뭐 창의적인 면이나 이런 데서는 되게 도움이 되겠죠. 네. 감정과 정서를 통제하는 능력, 감성지수 EQ. 이곳에 가면 자연과의 자연스러운 교감을 통해 감성을 높이는 체험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되는 감성지수. 아이의 정서적인 두뇌 발달을 돕는 동시에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는데요. 아유, 재밌겠네요. 좀 흔들려서 재밌어요. 스릴이. 감성지수가 중요한 이유 궁금하시죠? 이 감성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긍정적인 사고를 발휘해서 자신감과 자제력이 높아져 사려 깊은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 것에 오니까 기분이 좋아요. 이번 주말 아이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체험여행 어떠세요? 네, 풍부한 경험과 체험들이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준다고 하니까요. 조금 귀찮더라도 자주자주 좀 데리고 다녀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관광공사 사옥 앞에 오픈 스튜디오에서 여러분께 많은 정보를 드리는데 좋은 여행 정보 또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홍은경 리포터가 경기도 쪽에 가 있거든요.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은경 리포터.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제가